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대표 강사 김기훈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국어 문명 선생님께서 여기 광주 분이신 걸 전 오늘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수피아여고 국어 선생님이셨다는 걸 두 번째로 충격을 받았는데, 왜냐면 그 우리 집사람이 수피아여고 86년도 졸업이랑 아주 각별하고, 그래서 저도 문명 선생님도 항상 어느 지역에 갈 거냐 하면 광주를 먼저 정하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완전히 서울 사람이지만 정말 광주 여자와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 있고 심리적 거리가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은 일단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각 과목별로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 학습법에 대한 정리가 이제 여름방학과 이어서 이제 9월 평가원 이후 가는 거, 어떻게 시행착오 없이 갈 거냐 이거고, 근데 사실상은 더 중요한 것이 2부 순서로서, 물론 이제 제 강연이 끝나고 나서 수학의 최장희 선생님께서 또 수학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시겠지만, 사실은 2부 순서가 오늘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강연이 과목별로 끝나더라도 가능한 여러분들이 힘들게 오셨으니까 끝까지 그 메가스터디 손준 대표이사의 그 앞으로의 학습과 또 지원 전략, 지금 현재 입시에 대한 이슈 점검 이런 것들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듣고 다 마치고 나가는 순간에 자신에 대한 그 학습 목표가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확립된 상태에서 나가시면, 자, 이 무더운 여름 조금의 시행착오도 없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인데, 첫 번째가 이미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6월 평가원이 어땠느냐. 그 6월 평가원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게, 사실 선택형 수능에 대해서 지난 그 작년에 5월 17일 예비평가 이후로 뭐 서울시 교육청이나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가 3월 4월에 있기는 했었으나, 이 실제 지난 3월 말에 선택형 수능으로 가겠다라고 금년 2014년도 수능을 교육부에서 확정 짓고 나서 치러진 사실상의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9월 초에 9월 평가원과 그리고 실제 11월 7일에 수능에 정확한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한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작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봤을 때 6월 평가원에서 영어 1등급을 받았던 학생이 실제 수능에서도 영어 1등급을 받은 비율이 몇 퍼센트였는지 아세요? 얼마쯤 될까요? 놀랍게도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6월 평가원 잘 봤다고 넋놓고 있어서도 안 되고, 6월 평가원 중요한 시험이기는 하나 잘 못 봤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거나 내년을 기약하는 어리석음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한테 그냥 엄한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나타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자, 6월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은 잘 본 대로 과목별 밸런스를 잘 유지해서 가야 될 것이며, 그리고 6월 평가원에서 목표 점수에 도달이 설령 안 됐다 할지라도, 자, 정말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게 되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월 평가원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 수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 그리고 오늘 이 시점부터 해서 실제 수능까지 등급에 관계없이 어떠한 로드맵을 가져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양해를 구하자면, 자, 오늘은 이야기를 B형 중심으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 A형으로 지금 이제 갈아타야 되겠다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은 시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수능 원서 접수를 A형으로 하게 된다 할지라도 공부는 8월 말까지,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까지는 B형 중심으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단순하게 지금 6월 평가원을 놓고 본다면 6월에 B형에서 영어 3등급을 받은 학생이 사실 A형을 받다고 한다면 1등급이 나올 수도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결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6월 평가원 같은 경우는 A형과 B형의 비율이 2대 8 정도의 비율로 시험을 봤는데, 실제 수능에 가면 4대 6까지도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B형을 하던 학생들이 그만큼 많이 A형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B형을 공부하다가 A형으로 옮겨가는 학생들이 뭐 영포자이거나 영어를 포기한 학생이거나 아니면
학력 수준이 현격에 떨어진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B형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도가 있는 학생들이 A형으로 옮겨야 될 경우는 A형과 B형이 둘 다 난감해집니다. 왜냐하면 B형, 자, 우리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응시 인원이 B형이 그만큼 줄어버리게 되면 각 등급의 인원도 줄겠죠. 그러니까 목표 등급에 도달하기 힘들어지는데 반대로 A형 같은 경우도 역시 B형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가 A형으로 넘어온 학생들이 실력을 잘 발휘를 하게 되면 자 지금과 같이 뭐 1등급 컷이 82점에 걸린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여러분들은 실제 원서 접수 A형으로 하고 그리고 실제 수능 가서 A형으로 보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다 할지라도 학습에 대한 밀도 있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B형 중심으로 9월 평가원까지는 가야 되고 9월 평가원 끝나고 난 다음에 A형으로 가야 이게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데 될 수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출제가 됐냐. 첫 페이지 넘어가주세요. 일단 뭐 이미 이제 한 달쯤 지나간 얘기가 되겠지만 난이도에 있어서나 그리고 유형에 있어서나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럼 대동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소이는 뭡니까? 거듭 얘기하겠지만 빈칸 추론이 총 8문항이 출제가 됐고 그 비중이 원점수 100점 만점에 21점이라는 사실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했었다는 것이 지난 5월 17일 예비평가와의 작은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수로서는 큰 차이를 벌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기 문제가 17문항에서 22문항으로 늘어나면서 자 5개의 문항이 증가가 됐어야 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1, 2, 3번의 짧은 대화 말하기 그리고 의견 묻는 문항 그리고 마지막 21번, 22번 세트형 문항에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건데 자 이 1번, 2번, 3번의 짧은 대화 말하기는 실제 긴 대화 말하기 기존 유형보다 출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문문이 있느냐 없느냐 질문일 때 그리고 그것이 간접 의문문인지 아니면 부가 의문문인지 아니면 부정 의문문인지 의문의 종류에 따라서 답변을 하는 게 달라지고 더 중요한 건 이번에 2번과 3번이 평서문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을 묻는 거였는데 사실상 질문이 주어지게 되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갈 수가 있지만 평서문으로 주어졌을 경우는 짧은 대화지만 그 대화의 내용이 뭐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소홀히 하지 말고 EBS FM 고교 영어 듣기 뿐만 아니라 수능 인터넷 영어 듣기 그리고 수능 완성 유형 실전을 하면서도 이 짧은 대화 말하기에서 틀리지 않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개가 영어에서 듣기에서 주제를 묻는 경우는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86% 정도는 두괄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첫 부분만 똑바로 잘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이 담화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무척 용이했었는데요. 어렵지 않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끝까지 다 들어야 뭔 말을 하는 것인지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대화 말고 담화 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고 다 듣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요. 자, 조금 전에도 얘기했고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되겠지만 어때요? 총 문항 수가 쉰 문항에서 45문항으로 줄고 리스닝이 상대적으로 5문항이 늘어나면서 독해는 어법, 어휘 포함 총 33문항이었던 것이 23문항으로 줄었죠. 그러면 나왔던 유형이 탈락되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두 개씩 출제되는 것이 하나로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제, 제목, 요지, 어법, 어휘, 내용일치 일제히 한 문항으로 줄었는데 오히려 문항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빈칸 추론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빈칸 추론은 특히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한테 있어서 가장 변별력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다시 말해 고난이도 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이 정말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총 8개의 문항 가운데서 5개가 3점이었으니까 15점이죠. 그리고 나머지가 기본 배점 2점이었기 때문에 총 21점이 된 겁니다. 9월도 그럴 것이고 실제 수능도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여름방학 등급에 관계없이 빈칸 추론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모든 수험생들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어법에 대해서 사실상 어법이 지난 5년간 보면 최고 오답 유형, 최고 오답 문항 5문항 중에 꼭 포함이 됐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2문항이 전부 다 최고 오답 문항으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어법이 약한 학생들한테는 한 문항으로 줄어든 게 좋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3점을 이번에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법 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을 전부 다 마치기도 힘든데 어법마저 3점이 틀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법이 발목을 잡아서 여러분들의 등급이 한 등급이 떨어져 버릴 수 있으니까 이번 여름방학에 또 해야 될 것이 빈칸 추론이 1순위고 그 다음으로 어법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름방학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법은 항상 나오는 것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나오는 핵심에 대해서 정확히 익히고 문제를 풀 때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해석하지 말고 출제 의도를 읽어내는 데만 주력을 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법에 대한 이 막연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매우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자, 어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역시 두 문항에서 한 문항으로 줄었는데요. 이제 어법이 네모어법 없어지고 밑줄어법이 남아있는데 반대로 어휘는 밑줄 어휘가 탈락하고 네모어휘가 나왔는데 이거 실제 수능에서 이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네모어휘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짝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단어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거를 잘 아시죠. 문맥을 맥락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고 이번에 특별 사항은 A, B, C 세 개의 짝 중에서 A 같은 경우는 지문을 끝까지 다 읽어야만 정확하게 고를 수 있었던 그러한 쪽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서 매우 정교한 해석 능력이 사실상은 어휘 문제지만 유형은 어휘지만 매우 정교한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EBS는 실제 학생들이 체감할 정도로 출제가 됐고 자 9월 실제 수능도 70%의 정책 고수할 겁니다. 그리고 빈칸 추론을 포함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빈칸 추론에 있어서 60%가 EBS와 연계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것들은 다 어려운 문항들이었었죠. 그래서 더군다나 빈칸 추론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6월 평가원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수능은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제일 첫 번째 이 단에 있는 거 우리 수험생들이라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난이도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미 그거는 여러분들의 한 3년 정도 이내의 선배들이 다 당해왔던 거죠. 2011학년도 수능 외고 영역 역사상 최고의 불수능이었습니다. 만점자 0.23%. 그러다가 2012학년도 수능 외고 영역 만점자 2.67%. 무려 1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013학년도 수능 또다시 0.67%대로 떨어져 버리고 있죠. 아까 얘기했었죠. 수능에서 평가원 6월에 1등급 받았던 학생이 실제 수능 시험장 가서 또 1등을 받은 비율이 50%밖에 안 되는 것이 뭘 시사해줄까요? 6월 평가원 보고 아, 이 정도면 됐다 해갖고 영어에 대해서 1등을 목표에 도달했다 이거죠. 그래갖고 자기의 취약 과목으로 영어 학습에 대한 시간을 상당 부분을 보내버린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영어만 하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과목별 밸런스.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모든 것에 대해서 여름방학 때 공부를 할 때도 물론 취약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시간 배분을 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되고 있는 걸 손을 놓고 있게 되면 안 된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하십니다. 특히 영어는 감이 떨어지게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수능 수험장에 가서 잘 보도록 하기 위해선 자 과목별 밸런스를 끝까지 놓치지 말고 가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자, 그러면 어느 정도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B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면 가장 어려웠었던 2011학년도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려웠었던 작년 2013학년도 문제, 기출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실력을 끌어올려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신유형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겁니다. A형과 B형 선택형 수능에 대해서 이미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정말 공교롭게도 내년에 가면 이 정책이 폐지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신유형을 또 9월과 실제 수능에 끼워넣는다는 것은 정말 수험생들한테 못할 짓이기 때문에 자 유형은 그대로 6월 유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EBS 당연히 70% 연계 고수할 거고요. EBS 교재에 대해서는 어느 한 권에 편중되지 않게 사실 뭐 수능특강이나 인터넷 수능이 지난 중간 기말고사를 통해서 학교에서 다뤄졌다 할지라도 역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틈틈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해줄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단순한 내용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과천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어느 학부모께서는 학생 대상이 아니라 나지 않은 학부모 대상이었는데 평일날
우리 애가 영어가 잘 안 되는데요. EBS 70% 연기는 될 거고, 그래서 EBS를 또 다 풀기는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수능을 한 3주 앞두고 그냥 해석지, 우리말로 된 해석지를 펼쳐놓고 내용을 외우려고 한다는데 그게 도움이 됩니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절대 도움 안 된다고.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히 다 지문을 다뤄봤다고 할지라도 실제 수험 현장에서는 이게 내가 봤던 지문인지 아닌지 그렇게 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말 해석 내용을 갖다가 암기를 했다고 해서 문제풀이가 수월해지는 건 절대로 아니니까, 시간 아직도 여유 있으니까 자 EBS 교재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풀어야 되고, 푸는 걸로만 그치면 안 되겠죠. 문제는 절대 똑같이 안 나오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연계되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선 최소한 주제가 뭔지, 요지가 뭔지, 그래서 그걸 담고 있는 가장 핵심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러한 주제와 요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한 논거를 어떤 식으로 전개하고 있는지 하는 최소한 이 정도의 구조 독해를 해두게 되면 실제 연계가 돼서 어떤 유형으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자, 빈칸처럼 8개 문항 중 50% 이상이니까 네 문항은 연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인 풀이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되고, 요약문완성, 장문독해, 이거 EBS 연계 정책이 시작된 이래로 한 번도 연계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어법에 대해서 연계된 지문을 갖고 해결을 한다고 해서, 연계된 지문이 어법 문제 나왔다고 해서 내용을 안다고 해서 어법 문제 푸는 게 수월해지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법에 대한 원리적인 이해, 비록 3.1 문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번 여름방학에 여러분들 영어 전체에 대한 체계를 다시 한번 잡기 위해서라도 어법은 깔끔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연계되는 것에 대해서 원리적인 문제풀이법을 꼭 익힐 것. 다음 넘어가세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자, 가장 보편적으로 해 나가야 될지 시기별 로드맵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많이 더우시죠? 집중이 좀 흐트러지고 있죠? 괜찮죠? 네, 좋습니다. 우리 그 광주 빛고을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자, 흐트러지지 말고 잘 봅시다. 자, 먼저 듣기 말하게 된 비중이 50%로 업 됐는데 뭐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주의해야 됩니다. 이번 6월 평가원에서 뭐 다 마치거나 실수를 한 틀렸다, 안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난이도는 실제 수능에서 예상되는 듣기의 난이도를 100으로 잡았을 때 지금 6월 평가원은 80 정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20% 정도 더 어려워질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일까요? 20분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대 집중치가.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17문항에 대해서 리스닝 문제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8분에서 20분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6분에서 28분 사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최대 집중치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독해야 사실 깜빡 다른 생각하다가 아차 하면서 다시 지문 돌아가면 되겠지만 듣기는 한 번 끝나면 그걸로 그만이기 때문에 지금 연습을 할 때 꼭 명심하십시오. 이틀에 한 회분은 풀어야 되는데 실전 문제를 풀 때 1번부터 10번까지 풀고 뭐 수학 문제 한두 문제 풀다가 11번부터 22번 연결해서 푸는 게 아니라 1번 풀기 시작했으면 22번 끝날 때까지 계속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꼭 염두에 둡니다. 금년 수능 실제 수능에서는 리스닝을 몰라서가 아니라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틀려버릴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고, 연습은 항상 문제를 풀 때 실전처럼 쉬지 않고 1번부터 22번 전 문항을 한꺼번에 풀어버린다. 자, 그 다음에 짧은 대화 말하기, 또 대화가 아닌 담화 구조 네 문항, 그리고 세트형 문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새로운 유형이니까 집중적인 연습이 끝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BS NJ 수능 완성, 여름방학 시작 전 풀이 완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 대개가 전국의 평균적인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아마 인터넷 수능, 독해, 그리고 아마 듣기는 혼자서 하라고 했을 거고, 이렇게 아마 시험범위 넣었을 텐데 아마 전부 다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의 3학년 영어 선생님들이 뭐 한 4-5분 정도 투입된다면 모를까, 사실 한 2분 정도가 그게 다 커버하기는 무리가 되죠. 자, 근데 학교 진도 쫓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책이 나오는 시기별로 풀어가야 되는데, 자, 고득점 230점 나오는 시점이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준비하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이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아직 책만 사놓고 전혀 펼쳐보지도 못한 경우도 있을 텐데, 오늘 당장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 광주 지역의 오프라인 학원이건 아니면 온라인 인강 수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대체로 한 20일경이 될 텐데, 남아있는 한 4-5일간에 걸쳐서 기본적인 문제풀이는 다 끝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안 그러면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해서 7월 20일까지 이렇게 다시 얘기하지만 EBS 전 교재, 이미 여러분들 EBS FM 고교 영어 듣기, 그리고 수능 특강, 그리고 인터넷 수능 독해와 듣기, 이거는 해왔을 겁니다. 난 아직 안 했는데. 그러면 잠을 아껴서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230제하고 그리고 수능 완성에 대한 것도 사실 자 뭔가 여름방학 강좌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기 전에 문제풀이가 되는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의 이번 주 학습 플랜 속에 무조건 넣어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 어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하고 강의를 수업을 해왔던 사람들은 어휘급 교재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뭐 다른 교재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봤었던 손때가 묻은 자료를 가지고 혹은 EBS의 전체 어휘를 정리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자 어휘에 대해서 내가 한 40일 정도 동안 다시 한번 훑겠다라는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루에 한 30분 이내 시간을 활용을 해서 자 그 다음에 빈칸 유형에 대해서 당연히 여름방학에 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쯤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문항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 50문항 정도라도 고난이도 문항에 대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7월 20일부터 8월 말 즉 9월 평가원 전까지 뭘 해야 되냐. 자 다같이 EBS 비연계 대비에 대한 총복습을 해야 되고요. 빈칸 포함 최고 오답 유형. 빈칸을 포함해서 또 빈칸 출원 말고 잘 틀린 유형이 문장 삽입 그리고 문장 순서 정하기 유형만 생기죠. 자 이거에 대한 연습 자 8월 말까지 확실하게 돼야 되고 만약에 6월 평가원에서 이 문항들에서 틀린 문항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역시 집중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EBS 연계 대비 변형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선생님은 지난 6월 평가원 이전에 자 EBS FM 고교 영어 듣기 수능 특강 그리고 인터넷 수능 듣기하고 독해까지 포함을 해서 4회분의 세듀 수능 실감 EBS 변형 모의고사 책을 정식 출간을 해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고 그 갖고 강의를 했죠. 그리고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초에 이제 그 2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1권이 EBS 연계 이 변형 연계된 문제 4회분 그리고 이번에 나오게 될 게 6회분에서 총 10회분 그래서 450문항으로 EBS 전 교재에 대해서 반드시 짚어봐야 될 지문과 스크립트를 가지고 듣기까지 포함을 해서 모의고사 문제 만들어서 강의를 안 듣는 학생도 사서 볼 수 있게 여러분들 동네 서점에서도 사볼 수 있게 혹은 인터넷 서점에서 사볼 수 있게 세듀 수능실감 EBS 변형 모의고사 2권 발간되니까 그것까지 사서 자 8월 말까지 꼭 풀어줘야 됩니다. 어차피 9월 평가는 거의 전 범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9월 모의고사 그럼 끝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잘 듣고 이와 같은 입시 설명회에 대해서 아마 광주 지역에서 있게 될지 아닐지는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설령 현장에서 이러한 이 설명회가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9월 평가원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줘야 될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제가 얘기를 했죠. 과목별 전략보다 오늘은 입시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 정말 막 가슴 치고 계시겠지만 정말 우리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됐고 전국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줄 세웠고 1등부터 몇 등까지는 서울대 가고 뭐 그다음부터 몇 등까지는 연고대 가고 그랬는데 왜 도대체 이렇게 복잡합니까?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말 복잡합니다. 입시 전문가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자료를 가지고 학습을 해줄 정도로 복잡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걸 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서 이제 어버버의 꿈은 리딩 스킬스, 리스닝 스킬스 총 정리가 되겠죠. 이거는 자 이제 그 피니싱 터치라는 강좌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줘야 될 이야기 다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셀폰으로 찍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메모도 하고 그러는데 이 내용 이 파워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자 EBS 아 저 우리 메가스터디 그 홈 화면에도 들어가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올려놓을 테니까. 그냥 내용을 잘 들은 걸로만 잘 마무리가 되면 됩니다. 자, 입시 전략. 전략만이 승부인데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 이 얘기 마무리 짓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일단 7개 국어를 한마디씩 가르쳐드리고 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는 I don't know라고 하죠. 그쵸?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리까리라고 하죠. 중국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갸우뚱. 자, 프랑스어로는 풀 버전으로는 알송, 달송. 그리고 좀 축약된 버전으로는 알송 하면 되고요.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는 액션이 좀 필요합니다. 긴강, 민강. 자, 지금 내 썰렁한 농담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입시 제도가 정말 복잡한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드리지만 제 순서 끝나고 최정인 선생님 수학 잘 듣고 곧바로 이어지는 손주훈 대표의 입시 전략에 대한 걸 꼭 여러분들이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광주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발군의 실력을 발휘를 해서 자 여러분들이 다 목표로 하는 대학 금년에 2014학년도 수능 다 성공적으로 치르고 성공적인 목표 대학의 14학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